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어느덧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하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날, 구독자 여러분도 다들 사람이 없는 야외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다시 오랜만에 솔캠 시작합니다. 차박을 할 건데 추운데 과연 잘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입니다. 제가 원래 도킹 텐트를 잘 쓰지 않는데 도킹 텐트가 감성이 없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도킹 텐트 연결해 놓고 난로 피운 상태에서 그 열기가 과연 안으로 잘 들어갈지 한번 궁금해 가지고 중고로 지금 도킹 텐트를 사왔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잘 잘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네, 엄청 무거워요. 실제 설치는 5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 지금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플라이도 안 쳤는데 그냥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실이 넓습니다. 따뜻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바람도 안 불어서 너무 좋아요. 나머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이런 감성템들이랑 텐트랑 맞지는 않아요. 난로 뒤로 제가 보이네요. 노지에 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모두 클린 캠핑 합시다. 우리는 바로 두부김치. 김치랑 두부랑 묵은지. 오늘 저녁은 두부김치. 제가 원래 말이 별로 없는데 혼자 오면은 말을 아예 안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다른 캠핑 유튜버들 보면은 말을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가 도토리TV입니다. 도토리 형님처럼 말을 재밌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거의 다 익었으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기랑 김치랑 두부랑. 두부에
고기 올리고 김치 올려서 진짜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여기도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진짜 없어요. 제가 여기 가까워가지고 자주 오는 곳인데 확실히 추워지면은 캠핑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혼잣말이 좀 많네요. 맛있는데 꿀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때 그냥 되게 따뜻하게 잘 것 같아요. 보면은 열기가 저 차 안으로도 다 들어가서 위에 선풍기도 해놨거든요. 따뜻하게 잘 수 있다. 아늑하죠? 천둥오리 소리가 아침을 알려옵니다. 캠핑은 기계음이 아닌 자연의 소리가 아침을 알려줍니다. 이 카페는 24시간 오픈. 언제 와도 신선한 원두의 향긋함이 가득.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여기는 최작가 TV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이제는 다시 철수해야 할 시간. 항상 이 시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장박을 시작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최작가였습니다. 안녕.